된 거야? 왜 철학?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아주 원론적인 원초적인 막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. 어릴 때 같은 원숙한 사춘기가 온 거예요. 그래. 아, 그때 사춘기였지, 그치. 신기하다. 그리고 이런 궁금증에 대한 뭔가 좀 해답을 얻어야겠다 해서 갔는데 너무 어렵더라고. 그치. 그리고 그냥 한글로 써 있는데 그거 있잖아. 막 보고 다음 장 넘어가서 읽는데 다시 또 아니 무슨 얘기 다시 혼자겠어. 뭔이 한글이야? 한글인데 한글 영어 한문 영어 아무것도 읽다가 가면 타다 다시 오고 또 읽다 세 장 가면 또 다시 오고 못 하겠더라. 신나게 놀았어. 요즘은 시 안 써 주나? 시 같은 거? 아 시도 쓰나? 어 많이 썼었죠. 아,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썼어. 생각나는 거 좀 하나만 기억에 남는 건 하여튼 바닷가를 갔는데 이 바다가 굉장히 넓고 네. 어떤 뭐 자유의 상징 네.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렇죠. 그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걸 계속 대여섯 시간 그냥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. 감성적인 아이야. 뭔가 이상한가. 뭔가 이상해. 네. 근데 그냥 혼자 그 개똥처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. 바다가. 이 바다가 너무 어려워. 슬픈 거야. 그게 계속 파도는 쳐서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는 것 같아. 파도 나오고 싶은데. 그래서 굉장히 뭐 갇혀 있는 뭐 그런 내용의 시도 많이 좀. 시선이 달랐네. 시선이 달랐네. KBS.